용접 독학. 반갑습니다. 이번 시간에는 굴려서 용접할 수 있는 제작 포인트 두 가지 방법을 준비했습니다. 파이프는 6인치 스케줄 10S. 심이 없는 일본제 고급 자재입니다. 갭은 1.5에서 2mm. 비파괴 검사는 RT 100%입니다. 샵장에 턴테이블이나 로테이터가 없을 때 쓸 수 있는 첫 번째 자세는 엉덩이로 굴리기. 두 번째는 클램프를 이용해 팔로 굴리는 전형적인 수동 방법입니다. 용접 방법은 좁은 갭에 유용한 짤짤이 눌러서 용접입니다. 엉덩이로 굴리는 방법은 사람의 몸이 가장 고생하는 자세입니다. 루트 패스를 일정하게 낼 수 있지만 장시간 용접 시 허리에 무리가 가는 치명적인 자세입니다. 가급적 파이프를 허리 높이에 고정해서 용접하시길 바랍니다. 두 번째 자세는 클램프를 이용한 용접 방법입니다. 팔꿈치를 이용해 당기는 자세로 앉아서 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.